별대로 잘라야 되니까 세로로 자르는 게 훨씬 이뻐서 이렇게 자르는 거. 숑숑숑. 왜? 왜 웃어? 지금 쓰는 건 베이직 실입니다. 쓰기 전에 앞에 보여주고. 다 아셔. 자, 이렇게. 보여줬지? 나 되게 친절하지. 지금 샤이니지를 발라서 얘가 요철이 살짝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메워주는 것만 한다고. 이제 샤이니지 약간 메워주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원콕 발라가지고 큐어를 해준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양을 둬요. 그런 다음 이제 필름 붙이기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고 얘가 잘렸는데 다 뒤집어져 있다. 굴. 자, 끝을 티클 라인에 맞게 살짝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쪽부터 좀 물려줘야 옆에 젤이 많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해주고. 코너 자를 땐 너무 큰 가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은 가위 사용하셔가지고. 긴 거 쓸 때는 아무래도 시저가 잘 잘려요. 저도 작은 가위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자, 가쪽 먼저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색깔이 뒤집어져 있는 관계로 약간 듬성듬성 지금 붙이게 되지만 사실 손님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하고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보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할 때 제일 그 질문이 많으신 게 밑에 색깔을 어떻게 까느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밑에 색깔 까는 건 지금 금방 보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샤이니지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진짜 손님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선생님 발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서 되게 빨리 지금 하려고 마음을 완전 먹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베이직실이 묽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도 저끼리 젤이 조금씩 조금씩 묻어나요. 너무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오! 어? 후? 하니까 뒤집어지네. 좋네. 허리 밑에 조금 깔려 있으면 약간 비어도 이제 덜 그거 해 보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발톱이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너무 가쪽까지 싹다 붙여버리면 필름을 메우는데 젤을 또 많이 사용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발톱이 넓어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넘친 거 없이 양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저는 한번더 이제 그거 본다고 하는 거고 좀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해야 돼. 센스 있게 발을 좀 뒤로 가시겠어요? 조금 더, 네, 이제 들고 있으시라고. 네, 좋아요. 지금 막 카메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 손님처럼 한대 놓고, 카메라도 들게 하고, 램프도 들게 하고. 이제 요 시간 동안 이제 큐어하는 거야. 발좀 많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전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많이 넓게 깔아놓고 하는 거라서 자, 벙커 타는 동안 일단 큐어 많이 됐을 거고 뺄게요. 그런 다음에 잡고 그냥 다 뜯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화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살에 이렇게 붙은 거는 그 붙이면서 베이직실이 넘쳐서 여기 붙으면서 살이 여기 닿아 있거든요. 지금 발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닿여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잘라주면 돼요. 갈아줘도 되고 일단 요렇게 하고 나서 앞선을 잡아요. 자, 그런 다음 눕히세요. 눕혀서 가쪽까지 올리세요. 그럼 한번 싹 갈아주고 나서 아까 우리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세요. 이거는 닦을 수가 없어요. 필름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닦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까 여기 조금 여기는 많이 갈렸는데 여기는 좀덜 갈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놓여서 살짝 더 갈아주는 거. 이거는 끝선에 이제 베이직실이랑 붙여가지고 완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좀더 오래 가요. 그런 다음 퓨어 아세톤 키친페이퍼에 묻혀서 끝선 살짝만 필름 갈아 놓은데 녹여주세요. 싹.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좀더 오래 가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로 마무리 해주면 돼요. 근데 베이직실 해주고 나서
필수 구슬을 한번더 해주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되게 얇게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앞선까지 싹 메워주시는 거예요. 큐티클 라인에 안 들어가게 최대한. 여기를 그냥 아예 마무리를 짓는 게 낫겠다. 저쪽은 제가 또 하면 되니까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베이직실이 많이 묽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지 않게 조금 모아가면서 발라주는 게 필요해요. 발톱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너무 흐르는 것 같으면 한 번에 다안 바르고 섹션을 나눠가지고 해도 돼요. 한번다 바르지 말고 큐티클 라인 쪽만 갈라주고 큐어하고 밑에 바르고 큐어하고 이런 식으로. 양을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가면서. 콩콩콩 찍어가면서 얘 하이포인트 세워주고 앞선에 제대로 발렸는지. 얘는 앞선까지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야 되고 큐어하고 그런 다음에 필수 구슬을 한번더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안 두꺼워요. 되게 화면으로 봤을 때막 여러 번 바르면 저렇게 바르면 완전 뭐막 그렇게 된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 다 그래서 한 번씩 오신 분들은 많이 안 두껍네요.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그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틀려서. 선 넣어주고 표면 저는 좀 필름을 얇게 잘라서 넣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필름이 넓으면 그만큼 큐어가 중간에 다안 들어가지거든요. 그 빛이 안으로 투과가 그 필름 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빛을 좀 많이 잘 받을 수 있게 양쪽에서 쏠려면 아무래도 필름이 조금 얇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탑하면 끝나요. 자, 요렇게 하고 탑 마무리 하는 거. 잠시만요. 여기 탑이 안 가져오네.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끝을 갈았다고 해서 밑에 샤이니지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엄청 그뭐 거기가 비어 보인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정말 1mm도 안 되는 두께 정도라서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갈아서 조금 공간을 남겨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손님이 오래 가게 발을 유지할 수 있는 필름 붙이는 비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비트클라인 한번더 확인해주고 이게 아무래도 끝까지 딱 붙여야 되다 보니까 좀 닿을 수 있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 끝납니다. 요렇게 하고 앞선 잡지 마시고 옆에 지금 요런 거 갈아서 깨끗하게 없애주시면 되세요.